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노란 책,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를 여섯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드릴 자연스님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절 안에도, 불교 안에도 교육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정부 주도로 교육을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향교, 서원 이렇게 서원은 정부 주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립학교고 그래서 정부와 관련된 교육, 그러니까 유교 교육을 하는 집단이고 그리고 사찰에서는 사찰 안에서의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 단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유수한 대학들도 명문 대학들 중에서도 미션 스쿨들이 있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어떠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재교육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통들 속에서 그리고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에는 종교가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담당했냐면 은행도 했었고 저리대금업입니다. 고리대금업이 아니고 저리대금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극장의 기능 그래서 남사당패 같은 것들 그거 다 절에서 그래서 절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들의 모임 남사당패 뭐 이렇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왕의 남자 이중기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연희 공연 같은 거를 하는 팀들이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그런 공연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큰 스님들은 다 재미없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시장의 기능.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장이 이 저 터키 아니고 좀 트루키에 아니 뭐 발음도 안 돼. 뭐 왜 바꾸는지 아무튼 바꾼 나라 그 바꾼 나라의 그랜드 바자르가 제일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슬람 모스크 앞에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게 도시 중앙에 있고 그 앞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거기서 광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장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요새 역할도 합니다. 요새 역할도 예전에는 다 그래서 중세 성당이나 유럽에도 가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성당에 가면 딱 두 가지를 본다는 유럽을 가면 딱 두 가지를 본다는 거잖아요. 성당 광장 이렇게 가잖아요. 네, 성당 보고 그 앞에 광장 보고 성당 보고 광장 보고 그러니까 메인으로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는 거기다가 나중에는 뭘 놓냐면 시계탑 종 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아니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안 가보셨어? 유럽에? 야, 유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상에. 저 바다 건너서 저렇게 가다 보면 유럽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10박 11일 아니면 10박 12일 239만 원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나라씩 갑니다. 쭉 자고 갑니다. 그리고 구경은 시내에서 하고 자러 가는데 한 1시간 시외로 나갑니다. 이게 좀 짜증나게 좀 없어 보이지.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시면 그나마도 못 가요. 왜냐하면 닭장 같은데 한 11시간 12시간을 막 이렇게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이게 일제강점기 때 고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종교가 복지 그 다음에 저 병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 할 때 그 절원자를 쓰죠. 아니, 맞잖아요. 병원, 학원, 그러니까 학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승가대 같으면 승가학원, 동국대 같으면 동국학원 원래는 이렇게 재단은 또 그렇게 돼요.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종교에서 빠져나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눈치껏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언어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종교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마치 강에서 물 빼듯이
원래는 도도하게 흐르던 강이었는데 옆에서 농사한다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 다 가물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 둘 빠져나가면서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면서 종교적 역할이 어떻게 보면 특수 목적 부분만 딱 고정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약간 얼빙한 동네 형처럼 지금은 된 거고, 예전에는 국가적인 기능들이 약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종교가 다 커버하니까 종교가 굉장히 슈퍼파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식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은 워낙 열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전하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완전히 지식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예전 같으면 제가 90년대생이긴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보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신문에 한 줄만 나와도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일종의 광고 같은 것도 요만한 조각 우표보다 한 우표 한 두어배 사이즈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광고 하나만 갖고도 매출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신문은 개나 보죠. 신문은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깥 어른이 화장실 가서 신문이 다 읽을 때까지 앉아 있다. 인생 슬픈 겁니다. 지금은 신문도 안 보고 그 다음에 TV도 안 보는 시절이 된 거죠. TV 보십니까? TV는 40대 이후부터 TV를 봐요. 40대 이전 분들은 TV를 잘 안 보고, 그러니까 한 50대 정도부터 TV를 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50대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유재석, 강호동 이런 분들이 계속 50대인 이유가 그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안 봐.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맨 면식범만 나온다. 초범은 없고 계속 면식범들만 나오고 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선택해서 조합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창의력도 높고 진정한 지식인인 거고, 예전에는 문헌이 적고 이럴 때는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문화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그게 옛날이고, 지금 현대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미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방불교를 비판할 때 지금도 뭐 삼장을 외워요 이런 얘기하면 쟤네는 이제 그만해도 될 건데, 너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라가 변화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 조선시대 때. 사설을 외우고 뭐 이러면서 몸 흔들면서 뭐 이러면서 외우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운율을 넣으면 암기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 절에 다녀보시면 천수경 외울 때도 나름의 운율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빨리 외워져. 그렇지만 아무리 외운다고 해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런 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외우면 이해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고 저 태어나기 전에 80년대 70년대 이런 때 그때 팝송 샹송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음대로 적어가지고 외우는 분들이 있었어. 아니 진짜 한글로 발음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뜻도 몰라. 그래갖고 막 외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불교로 말하면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듯이 외우는 거지. 진짜 잘 외우고 발음도 비슷하고 잘해. 억번을 읽어봐라. 네가 뜻을 아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익숙해지면 아는 것도 있고 아무리 익숙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거 그런 것도 수십 번 수백 번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느냐,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원리를 아느냐, 아니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배워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배워야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계서 아는 것도 있어요. 문계서 아는 것 중에 제일 기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엄마 등 뒤에서 2년 동안 문계다가 방언이 터졌죠. 엄마 이 한 반응에 너무너무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여러분들을 천재인 줄 알았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낚는다고 얘기하죠. 마치 제가 제목에서 제일 쉬운 불교처럼 이렇게 낚아서 잘 낚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이 그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그걸 외워서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라고 하는 부분이 뚜렷해서 그 지식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렇게 가마로다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가마로 모셔와요. 진짜 이렇게 지고 그렇게 존중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강주 스님이 큰절 주지 스님하고 레벨이 비슷해요. 지금은 강주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뭐 통도사나 이런 데 바룩 공양을 하면 당 서열 순으로 안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강주가 아직도 높아요. 옛날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강주 스님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렇게 비류 직하로 떨어진 어떻게 보면 소임이 하나 있죠. 그 노전 소임이라고 예전에는 노전 소임이 굉장히 높은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조금 많이 약간 많이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식이 귀한 세상이 아니고 지식은 널려 있고 그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 주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극혐하는 사람,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학교를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저지 싶습니다. 저지 싶습니다. 제가 석사 두 개, 박사 여덟 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지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일 싫었던 사람이 재미없게 하는 사람, 모든 악덕의 총화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많이 알고 자시고 필요가 없어요. 왜? 재미없게 말하면 들리지 않아.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느냐가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저가 수업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듣게 만들어야 된다. 듣는 게 관건인 거지. 재미도 없는 얘기를 혼자서 하면 신내렸어?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인간 수면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썼었던 아주 캐캐 묵은 손때가 묻은 그래서 학교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저 선생님 저 노트를 훔쳐가지고 불태워버리면 없애면 저 선생님 수업도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조금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게 실패하면 종교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악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영화나 게임 같은 데 보면 악마로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걔를 이렇게 검토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그 걔네들이 한때는 다 하느님이었었습니다. 한 종교의 최고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악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의 생명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포교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 생에도 늘상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수행을 하셨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뒤로 45년 동안 가르침, 교사로서의 생활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 기간이 뭐냐? 가르쳤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그 부분이 없었다면 불교가 지금 존재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쉽고 친절한 불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행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해. 하지만 수행도 막말로 신도가 있어야 수행을 하지. 주경야독으로 한번 해볼 테요?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화두 중에 하나고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은 사실은 불교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
타종교인이라든지 무종교인, 불교와 접해 있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사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 하지 이제 늙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죽겠지. 해야지 하다가 이미 뭐 갔어. 너무 슬프지. 여러분이 더 슬퍼.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 여러분 중에서 책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3대 보편 종교라고 해요. 여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대 보편 종교가 있는데, 그게 종교 인구수로만 얘기하면 이슬람,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역 종교 중에서 이 세계 종교보다 큰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보다 더 큰 종교, 어떤 종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힌두교는 왜 똑같이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힌두교는 중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이 안 됐지? 왜 내수에만 있었을까? 그러니까 힌두교가 분포하는 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정도거든요. 서쪽에는 이슬람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인도 문화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도가 먹히는 지역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종교가 동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유교입니다. 유교. 지금은 이제 거의 공중분해돼서 그냥 꼰대 종교죠. 갓쟁이의 꼰대 종교. 조선시대 때 있었다더라 하는 이제 화석화된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유교도 보면 유교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로 도교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디를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동아시아에서, 중국 문화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만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걸 지역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하고 지역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편성이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먹힐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단자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C타입 이런 게 이제 호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은 끝까지 진해 단자를 쓴다. 이러면 이제 그러면 애플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호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3대 종교 중에서 불교가 제일 적어요. 종교 인구수가. 불교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한때는 불교가 굉장히 많았을 때도 있었다 카더라. 언제?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래서 중국이 종교 인구수를 많이 차지할 때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거는 중국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쌉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어쩔 건데 맨날 두드려 맞고 있던데. 난 중국이 굉장히 대단한, 이렇게 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는 거 보니까, 아, 중국은 없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보다, 대다수의 중국 사람보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 역사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옛날 거, 현대 거 말고 훨씬 더 잘 알지만 중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중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국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중국 빵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유교를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중국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자야말로 진서다.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조선인 줄 알았어. 옛날에는 한자를 진서, 진짜 참된 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을 쌍말 이래가지고 언문 이랬거든. 한글은 언문 이렇게 했는데, 야, 그 표현을 지금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게 현대판 매국노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우리는 지적하진 않습니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별로 대단하게 안 봅니다. 중국은
실제로 까놓고 봐도 지근의 나라가 지근의 한족이 자기네 나라를 건설한 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역사가 이민족 지배시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그레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지그레 나라는 없었고 맨날 남의 밑에서 이렇게 속국 아니면은 예민 노예 생활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옛날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밑에 있었고 그냥 개고생. 잘난 놈이 그렇게 살겠냐? 근데 중국도 한족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중국의 25사나 28사나 이런 전체 역사에서 쭉 보게 됐을 경우에 주변의 나라 별로 없어요. 한나라, 송나라, 뭐 당나라만 하더라도 그게 저거 북방 팔주국 저 뭐야 관농 집단이기 때문에 그 선비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게 뛰어난 놈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아무튼 중국은 당연히 기독교나 이슬람이 별로 없죠. 그냥 봐도. 이슬람은 어디 있냐면 기독교는 거의 없고 이슬람은 어디 있냐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신강 위구르 자치고 거기 또 누가 뭐 폭탄을 터뜨렸어요. 총을 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프가니스탄 쪽하고 붙습니다. 그게 실크로드 서역 지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명칭을 붙여도 참 거지같이 붙이거든요. 서쪽에 있으면 서역이야. 서쪽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시하는 거지. 내가 일단 중앙이고 너네는 그냥 촌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슬람이 이렇게 동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원래 공산화되기 전에는 중국의 대부분이 불교 뭐 그냥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실 불교가 굉장히 컸었고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가장 떡대가 빠졌죠. 그래서 아마 불교 인구가 있는 나라 중에는 제일 큰 게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 일본은 1억 한 2천만 뭐 이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인구 수는 훨씬 많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교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3대 종교, 이 보편 종교를 봤을 때 이슬람은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복으로 옵니다. 정복으로 이렇게 치고 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팽창하는 거죠. 아프리카 쪽으로도 팽창하고 그다음에 인도 쪽으로 팽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쪽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우리 조상이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막아 가지고 그게 기가 막힌 전쟁이 한번 있었죠. 탈라스 전투라고 고선지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인생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거 뭐 몰라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지술이 넘어가요 속으로. 그리고 한국의 종이가 최고 종이다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마르칸트지가 전 세계 최고 종입니다. 아, 나 이런 거 좀 안 속였으면 좋겠어. 자꾸 뭐 한지는 최고예요. 뭐 이런 거. 야, 닭나무 있어가지고 그 닭 껍질 있어서 그 닭 말고 그 닭 껍질 아니고 이 나무 닭 껍질 있어서 껌찍껌찍한데 그게 어떻게 최고 종이가 돼? 그 사마르칸트지 같은 경우는 그 비단종이라고 합니다. 매끈하게 연기 있는.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속이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우리 예전에 그거 속였었잖아. 커피 믹스 뭐 세계적인 바리스타가 맥심 커피 믹스 먹고 따봉 무슨 개 불뜯어먹는 소리.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다 커피 믹스를 먹겠지. 왜 우리하고 베트남만 커피 믹스를 먹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더 잘 알겠지. 유럽만 가도 저 이태리만 가도 아메리카노 이런 거 먹으면 쓰레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무슨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러면 동서식품에서 커피 믹스를 사주면서 마셔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이렇게 앞에서 대미는데 그러면 거기서 맛있어요 그러지. 거지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은 교양인이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 한우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우리나라 한우가 최고래.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에 미슐랭 이런 데서 왜 우리나라 한우를 안 가지고 가? 진짜 최고면 우리가 먹을 한우가 거의 대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수출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왜 한우를 먹지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걔네가 유목도 훨씬 잘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걔네는 계속 유목을 해왔던 거고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고기를 이런 식으로 먹는 거는 최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팝에 고깃국 뭐 제사상이나 돼야 고깃국 한번 먹어볼까 말 아 아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식이었는데 불과 뭐 우리는 몇십 년 안 된 거고 걔네는 수백 년 동안 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걔네가 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한우가 미국이나 유럽의 고기보다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는 임실치즈가 세계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사람들이 한우는 생각보다 쇠뇌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아니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으면 왜 걔네는 안 하겠어? 그리고 한우 종자 갖다가 사육하면 되잖아. 걔네가 그런 기술이 훨씬 좋은데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합리적 의심이 조금 든다는 거예요. 한우가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왜 쟤네는 먹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구라 좀 안 쳤으면 좋겠어. 그게 굉장히 우리가 못 살고 할 때 우리께 뭔가 대단해요라고 말할 때 쓰던 구라 방식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게 사실은 슬픕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밥술이나 뜰만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훨씬 좋은데 예, 개인적으로는 중국 거 다 물건 나빠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중국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싼 걸 수입해 오니까 안 좋은 거예요. 수입 소고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니 미국이나 유럽에 다 수입 소고기지 그럼 수입 소고기 아닌 거 있어?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갖고 오는 값지.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 미국 유럽의 재벌들이 한우 먹겠냐고. 돈이 없어서 못 먹겠냐고 그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거면. 우리가 그런 거 봤었잖아요.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한국에 송이가 잘 안 돌았었어요. 왜? 일본에서 다 수출해 버리니까. 싹 빨아 버리니까. 돈을 더 많이 주고 빨아 버리니까. 아니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든지 좀 의심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주장과 관련해서는 계속 의심해라.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교 얘기하는 것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학과 출신이 있고 철학과 출신이 있어요. 철학과 출신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불교학과 출신들은 찬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종교인으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금강경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는데 그래서 아상이 높아서 절에서 쓰는 표현 중에 아상이 공고해서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더럽게 하는데 그게 아상이 실제로는 아트만이거든요. 아트만 힌두교나 마라문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윤회의 주체.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무아설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무아설로. 그런데 그거를 뭐 아상이 공고해서 뭐 아상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상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야 사람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그러면 짐승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까? 나는 반려동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미친놈이요. 중생상 그럼 우리가 중생이지 그럼 나는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하고 살까? 수자상 제가
그거 어렸을 때 딱 보는 순간 이게 구라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 이게 다 수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오래 산다는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떠오르면 그거 다 옛날 겁니다. 요즘 그 조계종 표준 금강경 그거 나온 지도 꽤 됐어요. 그것만 봐도 다 바꿨어요. 왜? 그게 쌉소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쌉소리를 수백 년 동안 해왔던 거야. 야, 참 미치지. 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수자상이 뭐, 수자상을 뭐라고 했냐면 오래 산다는 생각 이렇게 했거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 왜냐면 조선시대 사람은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다니까. 오래 사는 게 목적이었어. 지금하고는 달라. 왜?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너무너무 이루고 싶었던 꿈이에요. 그래서 서경 혼병편에 나오는 오복 중에 첫째가 수예요. 수.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첫째가 수야. 오래 사는 게 이게 무슨 로망인 시절이야. 그런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오래 산다는 생각 아무도 없었어. 그럼 조선시대 사람은 다 깨달게? 맑아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원래 철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출신들의 특징이 약간 투덜거려요. 저는 철학과 출신 중에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저는 인격자잖아. 그런데 그거를 종교적인 관점 때문에 막 믿고 이렇게 계속 그것만 읽으면서 그게 맞대. 억번을 읽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오역일 뿐입니다. 오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세계 종교 중에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무력으로 정벌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저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는 대항해 시대 이후부터 당근가채집 그리고 걔네도 대부분 무력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남미라든지 오세아니아라든지 이런 거 봐봐. 그러면 거기 원주민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뭐 꼭 전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병균 때문에 죽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 폭력적인 부분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참 재밌는 게 지력이 발달할수록 더 교묘하게 폭력적으로 된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외계인과 접선하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를 건너, 저 우주를 건너서 지구까지 온 놈한테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 이거는 뭐 절대 그냥 시작하자마자 지지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선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 아니 이건 꼭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인류 문명사에서 역사에서 보면 좀 더 지적이고 발전한 문명이 좀 덜 발전한 문명과 충돌했을 때 언제나 거의 다 대부분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그들을 대우해주고 개명해주고 발전시켜줬냐? 아니에요.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불교는 폭력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이 그냥 흘러가는 정도 속에서 문화권을 넘어갔었던 최초의 종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힘에 의지하지 않고 중국을 인도가 뭐 쳐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쳐들어가도 이겼을지 잘 모르겠고 중국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절대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불교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문화 코드 속에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종교였었고,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교하고 달리 불교의 큰 특징 뭐가 있냐면 신을 껌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신을 안 믿느냐? 아니에요. 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의 절대성을 부정하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거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야, 우리 같은 레벨 아니야? 근데 이걸 어떻게?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우리가 광화문에 왜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뭐 세종대왕 같은 분을 동상으로 모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이제 이런 종교를 추계 시대의 종교라고도 하고 합리적인 종교라고도 하고 철학적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교도,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법,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교조를 믿는 거는, 교조가 그러니까는 공자나 노자나 부처님을 믿는 거는 그분들이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우리의 목적은 내가 그러한 진리 값을 체득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행복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분들에게 엎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유신론적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에서의 신의 위치를 보고 싶으면 법당에 와보면 된다. 여기는 신중단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가운데 크게 이렇게 앉아있고, 보통은 좌측에 신중단을 모시거든요. 좌측에 신중단을 모시면 거기에 신들은 서가지고 뽀글뽀글 서있죠. 마치 어떻게 서있냐면 학교 졸업할 때 반 사진 찍듯이, 단체 사진 찍듯이 그렇게 막 쫙 이렇게 얼굴만 서로 내밀면서 서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구나. 그리고 그 인간은 누구냐면 진리를 체득한 사람. 왜 그 사람이 중요하냐?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하고 인도를 얘기할 때 불상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조성하면 이렇게 항마 촉진이라고 하던, 이게 깨달음을 얻을 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깨달음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불교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해. 예, 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 이번 분기에 뭐 50조 수익을 냈어요. 대단해. 어쩌라고.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라고. 내 거 아니잖아. 저도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도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척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주냐가 관계. 중요하냐가 그게 핵심이야. 그 사람이 재벌집 며느리라도 관계가 없어. 어쩌라고. 아니 그렇잖아. 그냥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저한테 있는 척하면 대부분 티박을 받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니 이재룡 씨를 만나면 뭐 할 거야 내가. 안 주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그 깨달음을 중시해. 그래서 지금도 선언 같은 거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그런데 인도 사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도 사람은 설법인을 합니다. 불상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무엇을 말해서 나를 바꿔줄래요? 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100조를 벌면 뭐 할 거야? 물론 내가 거기 임원이거나 주주거나 하면 좀 생각이 바뀌겠지. 하지만 500만이 가지고 있는 삼성 주식을 저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 주식이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만 원이 돼도 평안합니다. 여기 지금 인생 쓴맛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 정도 인원이면
500만이 주주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5천만이라고 하지만 차 띄고 버티고 너무 어린 사람, 너무 젊은 사람, 아니 너무 어린 사람이나 너무 젊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잖아. 어린 사람하고 연세 드신 분 빼고, 그 다음에 주식에 뒤어서 손 띈 분 빼고,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관심 별로 없는 분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나면 이 가용 인원 중에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기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삼성이 10만 원까지 올라가기를 참 바람하지 않지만 우리는 3만 원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아무리 많이 버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삼성 거고,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부처님 거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이 부다 당시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는, 부처님 이전에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연각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왜? 말해줘도 잘 모른대, 답답하대.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로그아웃하고 나간대. 그러니까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네오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거. 어차피 너네는 꿈이고 나만 일단 빠지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공등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거를 펼쳐주는 겁니다.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걸 우파니샤드라 그래가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라는 뜻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외부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사곡사곡사곡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야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주 비밀이야 뭐 이러면서 사곡사곡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걸 우파니샤드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다 펼쳐놓는 거죠. 마치 지금 지식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처럼. 그래서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개명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서 봤을 때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서울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새로운 연구자료가 왔을 때 서울대로 가게 되면 걔네가 그거를 다 단물을 빨고 공개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내가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그냥 공개해서 띄고 붙는 거예요. 띄고 붙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누구에게는 있는 자료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놈은 진짜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칼을 쓰고 있고 누구는 총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해서 총 쓴 사람이 칼 쓴 사람을 이겼어. 그게 힘이 있어서 이겼냐? 기술이 있어서 이겼냐? 그건 무기가 좋아서 이긴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안 쳐줘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진짜 막 열려가지고 전체가 다 모든 사람에게 열리기를 사실은 바래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비판을 하셨는데 이제 소승불교, 부파불교에서 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했지. 얌통머리 없는 행동을 했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열어야 된다라고 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불교 발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논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왔을 때도 또 그런 비슷한 행동이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지식층들이 쌓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어렵게 말을 쓰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그래.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쩔입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쉽게 접근하는 거지, 쉽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남 말 못 알아듣는 말 쓰면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저희도 그런 분들 많이 겪었어요. 선생님들 중에서 꼭 번역본 있는 책을 해도 될 건데 꼭 원서만 있는 책을 찾아와. 당신은 거기서 유학을 했거든. 그래서 그거는 당신은 잘해. 예, 그 나라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우리는 받아 적기 밥, 속기사다, 속기사, 씨. 3개월짜리 속기사. 이게, 한 학기 동안 계속 속기야. 질문 나올 것 같아? 야, 알아들어야 질문하지. 이거 따라하기도 쉽지 않은데 뭔 질문을 해? 그렇게, 그거는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충분히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미 다 돼 있는 걸 가지고 읽어와 라고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원래 더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걸 어렵게 하는 거는 개도 합니다. 개 말 못 알아듣겠죠. 어려워서 그래요. 개도 하잖아. 개도 하잖아. 개가 말을 잘한다니까 여러분 자기 의사표현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영양가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인가? 개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3층, 4층에 살아도 1층에서 딱 발소리만 들려도 반응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괴롭혔거나 때렸거나 이러면 개무시합니다. 진짜예요. 키워보신 분들 다 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쉬운 게 일단 좋은 거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